제가 중국 유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홈페이지 관리, 카페 관리 등을 하면서 좋은 글을 찾아 올리던 중에 존 고다드라는 사람의 꿈 목록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존 고다드라는 사람은 꿈 목록 127가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꿈 목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별표로 체크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4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15살 한 소년이 자기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할머니와 숙모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숙모에게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 고다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커서 무엇을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녀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맨 위에 나의 꿈의 목록이라고 쓰고 자신의 꿈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작성한 꿈 목록은 127가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가지 하고 싶은 일, 또 경험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장소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존 고다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저는 그 당시 2009년이었는데 수첩에 저의 꿈 목록을 몇 가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2009년 수첩에 보니까 2010년 사회복지사 2급 취득, 2010년 보육교사 2급 취득, 2012년 학사 졸업, 2012년 상담대학원 입학, 2014년 상담대학원 졸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영이가 되자 이렇게 기록하였고 오늘 하루를 새해 첫날처럼 살자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자 2009년 기록한 저의 수첩이 있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꿈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제가 기록한 그 꿈대로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록할 그 당시는 그야말로 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몇 년 사이에 제가 기록한 꿈 수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공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늦은 나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미래에 관한 꿈은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고다드는 1972년 당시 가장 유명한 잡지사의 라이프지에 찾아가서 그의 꿈의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프지는 그의 이야기를 기사화하여 실었는데 그 기사를 싣고 잡지사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이프지를 산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꿈과 그 꿈을 이루는 험난한 시간을 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행동하는 인간의 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용기와 힘과 인내를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감춰진 엄청난 힘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내가 1년을 더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즉각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꿈을 기록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도전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